2022년 3월 24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코로나19와 상관없는 분야에 써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맨스필드에서 발생한 천연가스관 화재 사고로 수백 가구가 대피하고 고속도로 통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북텍사스의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달라스의 한 비영리단체가 적정 가격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라레도에 거주하는 한인 모자가 명품 위조품을 밀매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코로나19와 상관없는 분야에 써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연방의회는 작년 3월 대규모 경기부양책, 미국 구조계획법을 통과시켜 3,5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지원금을 각 지방정부에 교부했습니다. 하지만 감독 권한을 가진 재무부가 기금 사용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지방정부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는 연방정부에서 받은 코로나19 지원금 1억 4천만 달러로 800실 규모의 4성급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매사추세츠, 엘라베마 역시 지원금 수백만 달러 이상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스필드에서 발생한 천연가스관 화재 사고로 수백 가구가 대피하고 고속도로 통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360번 고속도로와 287번 연방고속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엑손 주유소 인근의 천연가스관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불길이 보일 정도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유소는 불길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관계 당국은 천연가스 누출을 우려해 사고 현장 반경 1마일 이내 거리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북텍사스의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달라스의 한 비영리단체가 적정 가격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문제에 맞서 싸운다는 비영리단체 빌더스 오브 홉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가정을 위한 집을 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짓는 집은 달라스의 평균 집값인 32만 달러보다 30%가량 저렴합니다. 지금까지 빌더스 오브 홉은 500여 채의 집을 지었지만 수요를 따라잡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이 단체의 집을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3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빌더스 오브 홉 측은 약 2만 가정이 구매 가능한 집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달라스가 평등을 지향하는 도시가 되려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라레도에 거주하는 한인 모자가 명품 위조품을 밀매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텍사스 연방지법은 어제 72세의 영주권자 김복녀 씨와 45세의 아들 김유석 씨를 명품 위조품 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각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패션 아울렛 매장에서 루이비통 티셔츠 등 명품 위조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수사팀은 적발 당시 가게에서 약 346점의 위조품을 압수했는데 이들이 캘리포니아 도매상으로부터 위조품을 샀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전국 220개 도시에 7,100명 이상의 특수요원을 배치해 위조품 판매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끝내 한미가 임계점으로 규정해온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넘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한국의 정권교체 기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금지선을 넘으면서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즉시 개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3월 24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